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저는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앙코르와트 동남쪽 1층 회랑에 있는 우유의 바다 휘적기 회랑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쪽 입구를 통하여 입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동쪽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보았습니다. 앙코르와트 건립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1000개의 아름다운 여신 5명이 지상으로 내려와 연못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합니다. 이 5명 가운데는 1000개의 왕인 인드라신의 딸도 끼어 있었다 하는데요. 그녀는 연못에 있는 연꽃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것을 꺾어서 1000개로 가지고 갔었는데 이에 연못의 주인이 화를 내기 시작하여 그 화가 1000개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드라신은 할 수 없이 지상계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내려보내 연못의 주인과 결혼을 시켰다고 하네요. 이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비슈누로카라고 하였답니다. 한편 지상에는 캣 메알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전생에 인드라신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인드라신은 자신의 아들을 1000개로 올라와 살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신들의 세계가 여러가지 일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신들은 인간의 아들인 캣 메알레아가 지상계가 아닌 1000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인드라신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다시 지상계로 내려보내기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캣 메알리아는 1000개의 거대한 궁전, 훌륭한 건물을 둘러보고는 콕틀록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제2의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콕틀록은 틀록나무가 많은 땅, 캄보디아를 가리킵니다. 인드라신은 자신의 아들인 캣 메알리아를 위해 비슈누로카에게 건축의 임무를 맡기게 되었고 드디어 앙코르왓이 완성됩니다. 캣 메알리아 왕궁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묘가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전설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어느새 앙코르와트 중앙성전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동남쪽 1층 회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유의 바다 휘적기 회랑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요? 시바신의 숭배자이자 보행자인 두르바사스의 저주로 인하여 점점 힘을 잃게 된 신들은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패하게 되자 결국 비슈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비슈누는 신들에게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 나온 불사의 감도수를 마시면 누구든지 죽지 않게 되어 악마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슈누의 조언을 들은 신들은 불사의 감도수를 얻기 위해 우유의 바다를 휘저을 커다란 막대기가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만다라산을 옮겨와 우유의 바다를 휘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들만의 힘으로는 만다라산을 뽑아 옮기기 어렵자 악마와 공동으로 다시 만다라산을 뽑아보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비슈누신의 도움으로 커다란 뱀인 아난타가 만다라산을 뽑아주었고 비슈누신의 독수리인 가루다가 우유의 바다까지 만다라산을 옮겨다 주었습니다. 신들과 악마들이 만다라산을 가지고 우유의 바다를 휘젓기 위해 긴 끈이 필요하자 비슈누는 또 다른 거대한 뱀인 바수키에게 만다라산을 둘러싸게 하였으나 산은 우유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비슈누신은 스스로 커다란 거북이인 쿠르마로 변하여 우유의 바다에 빠진 만다라산을 등에 올려놓고 신들과 악마들로 하여금 바수키의 앞뒤를 잡고 우유의 바다를 휘젓게 하였습니다. 1000년 동안 우유의 바다를 휘젓자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것은 바다의 불순물들이 응집된 죽음의 독약으로 쉬바는 스스로 이 죽음의 독약을 받아 마셔 삼키지 않고 목에 그대로 저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쉬바 신의 목이 파란 이유는 죽음의 독약을 목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유의 바다를 휘젓자 다음으로 아름다운 암소인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 수라비가 나타났고 술의 여신인 바룬이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자 비신신의 부인이 되는 락시미가 순서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들의 의사인 다난타리가 불사의 감도수를 들고 나타났고 이때 천상의 요정인 압사라들도 함께 태어났습니다. 신들과 악마들은 불사의 감도수가 들어있는 병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으나 이 싸움에서 악마들이 이겨 불사의 감도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악마들끼리 서로 병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비신우가 아름다운 여인인 모히니로 변신하여 악마들에게 공평하게 불사의 감도수를 나누어 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들까지도 악마들과 함께 줄을 서게 한 후 먼저 신들부터 불사의 감도수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악마들 중에 하나인 라후가 신들의 줄에 섞여서 막 불사의 감도수를 마시려고 할 때 태양의 신인 수리아와 달의 신인 소마가 비신우 신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비신우는 자신의 무기인 원반을 던져 라후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사의 감도수를 이미 입으로 마셔버린 후였기에 머리 부분은 죽지 않게 되었고 라후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비신우 신에게 일러바친 태양과 달을 삼켜버리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다닌다고 하지요. 인도인들은 라후로 인하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비신우 신에 의하여 신들만이 불사의 감도수를 마셔버렸기 때문에 신들은 악마들에 비해 힘이 약했지만 결코 죽지 않아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유의 바다 휘적기 전설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천지창조 설화인데요.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